어여쁜 악마 이익상. 명수는 근일에 와서 일과가 하나 더 생기었다. 그것은 자기 고향에서 올라온 C란 여자를 저녁마다 방문하는 것이었다. 방문하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다만 C가 지금까지의 자기의 처지를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에 들어가 보겠다는 것을 동정하여 그를 가르치려 함이었다. C는 자기 시골에서 비교적 이름이 있던 기생이었다. 그는 스스로 지금까지 하던 기생 노릇을 그만두고 몇 달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S동 고요한 곳에 여관을 정하고 낮으로는 준비 학교에 다니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명수에게 일본어, 산술 같은 것을 초보부터 배우게 되었었다. 명수가 이전 고향에 있을 때 다른 젊은이와 작반하여 S를 찾아간 것이 물론 여러 번 있었다. 그 외에는 별로 깊은 교제는 없었다. 물론 명수도 C에 대하여는 특별히 아는 것이 없었다. 다만 그가 화류계에 몸을 던진 것을 항상 원통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다운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동경을 한다는 것은 고향 친구들에게 들은 일은 가끔 있었었다. 명수는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C에 대하여 어떠한 호기심을 안이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 말을 간접으로만 들은 그만큼 친근한 교제는 하여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연은 있었다. C가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온 화류계 이름을 버리고 여학생다운 이름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른 친구에게 듣고 명수는 자기가 어떠한 소설 가운데 여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 좋겠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 말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가장 명수의 마음에 들던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C란 이름은 즉 명수가 친구들 사이에 두고 지어준 이름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보아도 C란 이름이 명수의 귀에는 특별히 감칠맛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한데다가 C가 필경 새로운 생에 몸을 던지려고 첫걸음을 내놓을 때 고향에서 C를 권고하여 아주 결심을 하도록 한 명수 친구 K가 명수에게 C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서울로 가니 잘 인도하여 주라 하는 부탁을 받은 일이 있었다. C 역시 서울에 가면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줄 사람은 명수인 줄 믿고 왔었던 터이었다. 이렇게 되어 몇 달 동안을 두고 명수는 아주 C의 선생격으로 밤마다 출장 교수를 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오늘 밤에도 밥을 일찍이 먹은 뒤에 여관 문 밖으로 나왔다. 나오면서도 그는 생각하였다. 그가 어쨌든 새로운 생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뛰어나온 그것만큼 기특한 일이다. 아니, 감복할 일이다. 자기가 자기의 환경을 제 스스로 바꾸는 일이 그다지 용이하다 할 수 없지. 그러면 그는 제가 스스로 자기의 기반을 벗어난 용기 있는 여자라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장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이와 같이 결심한 그것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데에 달리었다. 아무쪼록 잘 지도해보자 하고 속으로 중얼대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한 의심이 일어났다. 그러한 의협심으로 과연 몇 달 동안의 씨 양을 위하여 이만한 부지런을 내게 될까? 또는 어떠한 이기심이 이와 같이 끈기 있게 만들었는가? 이러한 두 가지 의문에 대답하는 것은 전혀 의협심도 아니오, 이기심도 아니오, 그 중간에 엉거주춤한 것을 이름인 것 같다는 대답이 양심의 한편 구석에서 곧 알아듣지 못할 만큼 가늘게 부르짖는 듯하였다. 여관 문을 나서면서도 그는 다시 그런 의문을 한번 내던지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역시 전날과 조금도 틀림없는 대답이 나올 뿐이었다. 명수는 A동 내거리로 나왔다. 여섯 갈래 길이 방사선으로 갈라진 한가운데에서 조금 못 미친 곳에 점거한 전차는 벌써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전차를 향하여 달아난다. 그리고 어느덧 C동으로 가는 길 좌우편 상점에는 전등이 희고 붉게 켜졌다.
명수도 외투 호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빼어 두 주먹을 쥐고 빨리 걸어 전차에 올랐다. 헐떡 숨을 쉬며 참으로 열심인걸 하고 빙긋 스스로 웃었다. 조금 뒤에 전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명수는 전차 안에서도 역시 생각하였다. 대체 어디서 이러한 열심과 의협심이 생겼나 하고. 그러나 별다른 쾌한 해석은 얻지 못하였다. 어쩐지 가고 싶다는 것이 다만 그 이유였던 것이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근일 저녁마다 출장 교수하는 것이 한 버릇이 되어 그대로 집에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라 할 수 있었다. 시의길 내거리에서 남대문행을 바꾸어 타고 얼마나 되어 S동에 내렸다. 그는 여러 달 다니어 눈을 감고라도 넉넉히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발이 익은 C의 기숙하는 집으로 찾아갔다. 기숙하는 집 주인인 중늙은이 과부는 처음에는 명수와 C 사이를 제법 의심하였었으나 차차 두고 보아 그렇지 않은 줄을 비로소 알았던지 근래에는 아무 의심 없이 명수에 오는 것을 환영하였다. 결국 그 과부가 도리어 더 명수에 오는 것을 환영하게 되었다. 주인집 중늙은이 과부는 씨를 가르쳐주는 곁에 앉아서 흔히 나도 좀 가르쳐주시구려 하며 이러 같은 것의 발음을 흉내도 내어보기도 하고 혹은 산술 글자 같은 것을 공책에다 끄적거려 보기도 하였었다. 오늘 저녁에도 그 과부 주인은 벌써 명수의 발자취 소리에 암 미닫이를 열고 이제 오세요? 하고 급히 나오더니 김 선생님 오늘 저녁 때부터 씨 아가씨가 한 축을 하고 알아요. 좀 어서 들어가 보세요. 한다. 명수는 주인 과부의 말이 막 끝나자 바로 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전등불은 천장에 높이 매달린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방 아랫목에는 벌써 자리를 펴고 씨는 드러 누웠었다. 그는 명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불을 헤치고 일어나려 하였다. 그대로 누워있구려. 어디가 불편하오? 명수는 윗목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몸에 열이 있고 가슴이 저려서 그래요. 아마 전에 앓던 늑막염이 재발하는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씨의 눈에는 핏대가 섰다. 그리고 입술은 말라 보였다. 그동안의 씨와 오래 상종하였으나 그가 전에 늑막염을 앓았다는 말은 그의 입으로 직접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에 늑막염을 앓은 일이 있어요? 명수는 깜짝 놀라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태전인가 한번 죽을 고생을 하였답니다. 이러다가도 곧 증세가 그치는 수도 덜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오늘 저녁이나 지나봐야 좌우간 알겠어요. 가쁜 숨을 쉬어가며 씨양은 겨우 말하고 가슴을 부딪혔다. 주인 과부는 곁에서 걱정스러운 듯 눈을 찌푸리고 두 사람의 하는 말을 듣다가 몸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객지에서 나는 하노라 하지만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씨는 주인 과부의 나가는 것을 바라보더니 그가 밀창문 밖에 사라진 뒤에 선생님 이걸 좀 보세요. 대단히 뜨겁지요? 하고 명수의 손을 잡아다 자기의 이마에 댄다. 명수는 손을 잡힌 그대로 씨 양의 머리를 짚어보았다. 머리가 대단히 더웠다. 자기 손을 잡은 손도 대단히 더웠다. 명수의 손은 안팎으로 더웠다.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나 조금 더운 모양인데요. 명수는 이만큼만 말해서 그의 마음을 조금 놓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몹시 더워요. 그러면 선생님의 이마 좀 이리 하고 씨는 자기의 불같은 손으로 명수의 이마를 짚어본다. 명수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쇼크를 느꼈다. 그리고 그의 핏대가 선 눈에서 어떠한 미소가 띄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역시 보통 여자와는 다른 점이 있어. 이러한 생각이 문득 났다. 명수는 새로운 생애에 들어온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였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편히 주무시고 좌우간 내일 보아서
병원에를 가든지 해보지요. 명수는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올까 한 것이었다. 이것은 차라리 병인을 마음 편케 그대로 쉬도록 하는 것이 곁에서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을 듯해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열이 있고야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선생님, 좀 오래 놀다가 가주세요. 씨는 핏기 없는 손으로 자기 이마를 다시 만진다. 괜히 오래 있으면 되나요? 일찍 잠을 잘 도리를 해보시오. 잠이 어디 그렇게 오나요? 오면야 참으로 좋지요마는. 명수는 할 수 없이 그대로 윗목에 펑퍼짐하고 앉았다. 다시 일어나서 위에 높이 걸린 전등을 책상 위로 가까이 내려걸고 주인 과부에게 신문을 가져오라 하여 읽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날 신문에 19살 먹은 처녀가 자기 집에서 강제 결혼하라는 것을 거절하고 서울로 뛰어왔다가 어떤 놈에게 속아서 삐정 창기로 팔려서 죽을 학대를 받다가 견디다 못하여 자살을 하려고 소동을 일으키었다는 것이 게재되었다. 명수가 여러 가지 기사를 들려주다가 이것을 말하며 씨는 숨을 한번 내쉬고는 그도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겠지요? 한다. 그러고는 바로 말을 이어 선생님, 제가 어째서 늑막염이 든 줄 알으세요? 그 말을 어떻게 다 해요? 선생님은 다 알으시겠지만 하루는 어두운 밤에 어머니하고 싸우고 도망질을 치다가 문 바깥에서 엎어졌지요. 그래서 든 골병이랍니다. 씨는 13살 되는 해에 자기 고향에서 기생을 들어갔다. 처음에는 물론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 고운 옷을 입는 것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알던 그는 참으로 기뻤다. 더욱이 기생이 되면 장래에 잘 산다는 것을 자기 어머니가 설법을 하였다. 그가 제철이 나서 자기의 몸뚱이를 팔게 될 때 자기의 현실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었다. 눈을 뜨기는 떴으나 역시 분명하게 이 세상을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떠한 엷은 천으로 가리고 보는 듯 하였다. 더욱이 자기의 갈 길을 분명히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고통 때문의 고통이었다. 고통을 면하기 위한 고통은 아니었다. 그는 6, 7년 동안에 육체적으로 거의 파멸에 들어가고야 말 지경이었었다. 그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모든 능욕을 참아왔다. 제 깜냥으로는 살 길을 위하여 죽는 길을 밟아본 것이었다. 그러나 죽을 길을 밟는 동안에 그의 발은 어느덧 죽음의 길에 밟히어 다시 길을 찾게 되고 말았다. 겨우 이 길에 발을 돌려놓은 오늘에도 가끔 그의 발은 미끄러져서 그의 죽음을 찾으려고 하는 때가 종종 생각났었다. 이러한 것을 의식할 때마다 자기의 과거라는 것을 영영 깨끗하게 씻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슬퍼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아, 첫 길을 바로 드는 이의 행복이여 하고 부르짖기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은 자기의 순결을 지키라 하였으나 그의 육신은 그것을 부인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자기의 충동을 그대로 세워버려 하던 것이었다. 이 얼마나 씨의 전 인격의 싸움이었으랴. 이러한 것을 명수는 생각하였다. 어쨌든 그의 정신에 가실 수 없는 흠집을 내고 또다시 그의 몸에 지워지지 아니할 낙인을 친 것을 모두 자기 부모의 잘못으로만 아는 그의 어여쁜 치기를 명수는 답답히 아니 여길 수 없었다. 어찌 한층 더 부모는 어찌해서 가장 귀여운 자식을 희생치 않으면 안 될까를 생각지 못하는가. 이것이 답답한 것이었다. 물론 그런 생각까지 그녀가 넉넉히 느끼게 되는 때에 그녀가 반드시 갱생하는 때가 되리라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적으로까지 깨치기는 어려운 것인가 생각하며 저기 불쌍한 생각이 가슴에 차올랐다. 명수는 다시 말을 그만둘까 하다가 그야 씨의 어머니도 그럴라서 그랬을라고요 하였다. 아니에요. 꼭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사람이 병이 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감상적이 되고 흥분하기 쉽지만은 씨가 이렇게 흥분하기는 처음이었다. 평일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의 과거와 또는 그의 신분에 화제가 돌아가지 않도록 힘을 써오던 그이로서 자기의 근본을 스스로 들추어가지고 이 말 저 말 내는 것은 그녀의 신체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불쌍한 처지에 생겨난 여성의 불쌍함이여. 그는 씨를 위하여 부르짖고 싶었다. 명수는 적이 염려가 되었다. 그리 된 것을 지금 와서 말을 하면 무엇하나요? 그러지 말고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영리한 생각이겠죠. 명수의 처지로는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다. 자기 진심도 역시 그러하였다. 장래는 장래지요마는 어찌 옛날 일이라고 다 잊을 수 있어야지요. 씨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는 목이 마르다고 일어나서 물을 찾는다. 명수는 주인 과부를 불렀다. 그리하여 능금과 배를 사오라 하였다. 씨는 사온 과실로 목을 축이었다. 선생님, 너무나 미안해요. 하고 찬찬히 명수의 얼굴을 바라본다. 뭘 그래요? 그런 치아는 뒤에나 하고 어서 자시구려. 명수는 이렇게 위로하였다. 씨의 몸이 불편하다 하여 불을 많이 지펴 평일보다 방이 배나 더웠다. 명수의 이마에는 땀이 젖었다. 그러나 문을 열어놓기는 미안하였다. 훈훈한 방 안에는 능금과 배의 향기로운 냄새가 씨의 분과 기름 냄새에 조화되어 명수의 코를 이상하게도 현혹시키는 듯하였다. 그는 이 냄새가 코를 찌를 때마다 몽둥이로 대가리를 얻어맞는 듯 느끼었다. 이럴 때마다 그의 이성의 날카로운 바늘은 사정없이 그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명수는 밤이 이슥한 때에 여관으로 돌아왔다. 행길에도 사람의 발자취가 드물었다. A동 내거리에서 전차를 내리었다. 건너편 순사 파출소 붉은 등 아래에 외투로 대가리를 깊숙이 묻은 경관의 그림자가 오락가락할 뿐이었다. 명수도 외투깃을 세워 두 뺨까지 파묻고 바쁜 걸음으로 걸었다. 군밤 장사와 야기 이모 장사의 외치는 소리가 2층 상점 밑에서 처량히 날 뿐이었다. 여관집은 벌써 단단히 잠겼다. 오늘 밤은 특별히 늦었다. 매일 밤마다 문 열라 할 때보다 오늘 밤의 명수의 혀는 납근을 매단 듯 무거웠다. 행랑 어멈은 눈을 부비고 나와 문을 열며 어디서 이렇게 늦으셨어요? 특별히 묻는다. 글쎄, 좀 늦었어. 모호한 대답을 던지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집주인네들도 벌써 잠이 들은 듯 하였다. 방 아랫목에는 자리가 펴놓였다. 책상 위에는 그가 나아갈 때 버려놓은 책과 종이가 그대로 질서 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그 흐트러진 것을 그대로 두고 자리옷을 갈아입은 뒤에 이불을 무릅썼다. 방바닥의 따뜻한 기운을 흠씬 머금은 이불은 아름다운 사람의 따뜻한 살같이 오는 동안에 싸늘해진 그의 몸뚱이를 녹여주었다. 그러나 명수의 머리는 휘잉휘잉 내둘리는 듯 하였다. 과실 냄새와 기름 냄새, 그것은 향기로운 정도가 꼭 같은 듯 하였다. 그 두 냄새에 자기의 정신이 얼마나 현란하였을 것을 생각하고 또한 이를 뿍뿍 갈다시피 어디까지든지 씨와 순결을 지킨 것이 자기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떠한 프라이드로 생각이 될 때 자신의 이성도 이만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믿음직하게 생각하였다. 옳다. 나는 씨에게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이 그의 처지에 동정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의 호듯한 이마와 손에 자기의 이마와 손을 대고 또한 그의 따가운 손이 싸늘한 자기의 이마와 손을 닿을 때 자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놀던 것을 생각해보매 역시 자기의 가슴에 든 정열의 피가 이성을 필경에는 짓밟아버리고 말을 악마와 같은 힘을 숨기어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역시 잘 되었다 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접촉할 기회를 주고 만드는 것은 어떠한 위험성을 띄운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C는 모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버렸다. 그녀의 살은 벌써 문둥병 환자나 다름없이 미란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영 가운데 이 미란을 벗어나서 살아보겠다는 노력의 보배가 다행히 들어있던 것이다. 육체에서 발효한 독소와 새로 살아보겠다는 욕망의 김이 조그마한 씨의 가슴에서 큰 싸움을 이루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육체의 미란 독소에 중화할 약을 얻고 싶었다. 또 한층 그는 생각이 깊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은 씨의 전유한 것이 아니오 자기의 가슴에도 쉴 새 없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였다. 모처럼 새 광명을 바라보는 사람의 앞길을 아무쪼록 인도하겠다는 인정다운 생각과 그녀의 모든 과거의 일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를 일시의 향락하는 대상을 삼아보아도 아무 관계없다는 무책임한 생각이 기회 있는 때마다 서로 갈등이 이루지 아니하나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의심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생겨주는 것뿐이었다. 어떻게 되었던 오늘까지 이러한 생각이 명수 마음 속에서 다만 갈등을 이루었을 뿐인 것을 그는 오늘 밤과 같이 어떠한 흥분 상태를 겪은 뒤에는 자기의 한 프라이드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명수는 오늘 밤 외로운 자리에서 홀로 명상하면서 이러한 프라이드를 다시 느끼게 된 것이다. 그는 입안으로 부르짖었다. 인간은 어디까지든지 악마의 퇴화한 자이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분노할 힘을 잃은 악마다. 악마 가운데의 우유부단한 악마다. 하고 또한 이러한 부르짖음은 자기 혼자를 표준한 것이다. 라고 아울러 중얼대었다. 그 이튿날 아침이다. 명수는 아침밥도 먹은 듯 만 듯 급히 씨를 찾아갔다. 무엇보다도 그의 병세가 밤새 어떻게 되었는지 염려가 되었다. 그리하여 허둥지둥 씨의 기숙하는 집을 찾아갔다. 명수는 그 집 문 안에 들어서며 걱정을 적이 놓았다. 씨가 앞마루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까닭이다. 얼굴을 씻을 정도면 열이 얼마만큼 내린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되었다. 참으로 늑막염의 재발이라면 시골로 내려가든지 또는 상당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모처럼 헤매고 나온 구렁창으로 다시 몰아넣은 셈이다. 또한 그러하다고 병원에 입원을 하기에는 씨의 힘이 너무나 부치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라고 하여야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기 하숙집 문 앞을 떠나면서부터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금 차도가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적이 놓였다. 그러나 어쨌든 의사의 진찰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명수는 바삐 들어가며 밤새 좀 어떻소? 하고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평일에도 피로한 기운이 그의 눈에서 떠난 일이 없는 씨의 눈자위는 더욱 피로해 보였다. 눈두덩이 꺼진 듯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더욱 눈에 뜨이게 나타났다. 아침에 자고 나니까 몸이 좀 식었어요. 그러나 가슴 저리는 것은 일반이어요. 하고 씨는 고적한 미소를 띤 눈으로 명수를 본다. 그 눈에는 분명히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 보였다. 씨는 지금까지 생활이 생활인 것만큼 그녀의 눈은 반사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하는 대신에 가장 예민한 동작을 가졌었다. 즉, 표정이 가장 예민하였었다. 들어오세요. 씨는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명수의 앞을 서서 들어갔다. 그만하니 다행이요. 하고 명수도 방으로 들어갔다. 씨는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닦았다. 그러나
가끔 반사적으로 아이고 하고 부르짖으며 가슴을 부딪혔다. 그렇게 무리로 일어날 것 없이 편히 누우시구려. 능망염이면 더욱 안정하여야 할 터이니까. 명수는 민망한 듯 이렇게 말하였다. 갑갑해서 누웠을 수가 있어야지요. 씨는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닦은 뒤에 손질을 하고 분까지 발랐다. 그리고 다시 아이구를 발작적으로 질러가며 머리도 쪽졌다. 모든 화장을 간단히 마치고 난 씨의 얼굴은 언뜻 보면 그 전날의 병으로 고생한 것 같지 않았다. 눈가의 피로한 푸른빛도 어느덧 백분 밑으로 다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같구려. 명수는 빈정대듯 이렇게 말하였다. 하룻밤 동안에 아주 병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라고요? 씨는 기쁜 듯 또한 자기의 어여쁜 얼굴에 대한 자신이 있는 듯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명수는 씨와 의논한 결과 좌우간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이라도 해보기로 되었다. N병원 환자 대합실에는 얼굴빛이 유난히 헬쑥한 환자 6, 7명이 걸상에 앉았다. 명수는 씨의 곁에 앉았다. 이 대합실 안에서 명수의 얼굴이 제일 생기가 있었다. 여러 사람은 명수와 씨를 번갈아 보며 이상스럽게 여기는 빛을 나타내었다. 명수는 확실히 이 병원에 여러 환자들과 같이 앉을 자격이 없었다. 이 N병원은 호흡기병을 전문으로 보는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이 병원 오는 환자는 대개 폐병 환자나 능막염 환자 또는 다른 결핵성을 가진 환자들이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는 폐병이 3기에나 가까운 듯한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나온 환자도 2, 3인 보였다. 그들은 기침을 할 때마다 수건을 입에 대기는 하였으나 그의 비말이 명수의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듯 하였다. 그의 신경은 대단 날카로워졌다. 결핵균이 자기 폐에 방금 집을 짓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생각이 났다. 거기에 앉았기가 잠옷 불안심되었다. 곧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었다. 그러나 씨가 곁에 앉아있다. 혼자 나오기는 민망하였다. 이러한 동안에 명수의 머리는 띵하여졌다. 그리고 정신이 흐릿하여지는 듯하였다. 대합실 안은 벽을 바른 빛이라든지 또는 기구라든지 모두 단정하였다. 그리고 방 한켠에는 와사 난로가 소리를 부욱 지르며 보기 좋게 타오르고 있었다. 파란 불길이 골탄을 빨갛게 태우며 호듯한 기운을 한없이 내뿜었다. 명수는 한참 동안이나 타오른 불꽃을 바라보았다. 씨도 불유쾌한 듯 명수의 소매를 잡아 끌며 바깥으로 나가자 한다. 명수는 씨를 앞에 세우고 병원 낭하로 나왔다. 흰옷 입은 간호부와 병원 사무원들이 슬리퍼를 따각 끌고 왔다 갔다 하였다. 두 사람은 한편 구석에 서서 바깥으로 뜰을 바라보았다. 한참 있다가 일본말로 씨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명수는 그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간호부가 종이를 들고 씨가 누구십니까? 이리 오세요. 한다. 씨는 그 부르는 곳으로 갔다. 그곳은 진찰실이었다. 그 방에도 난로가 보기 좋게 타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편 구석에는 병풍을 쳤었다. 체중을 달아보게 이리 오세요. 명수는 통역을 하였다. 간호부는 속옷만 입고 겉옷을 다 벗어 달아보라 하였다. 씨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빛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주저주저하였다. 간호부는 눈치를 차린 듯 그러면 이리 오셔서 벗구려 하고 옷 벗어놓는 광주리를 들고 병풍 뒤로 들어갔다. 씨도 따라 들어갔다. 한참 뒤에 저울추 노는 소리가 떨구덩 떨구덩 하더니 당신은 대단 무겁습니다 하는 간호부의 말소리가 들렸다. 얼마 안이 되어 씨는 치마끈을 허름에다 메고 저고리끈을 푸른 그대로 얼굴을 조금 붉히어 가지고 다시 방으로 나왔다.
간호부는 다시 씨를 인도하여 건넌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방문 위에는 예진실이라 써붙이었다. 명수도 따라 들어갔다. 간호부는 명수를 향하여 이분은 아마 일본말 모르시지요? 같이 오셨거든 통변을 좀 해주세요. 명수는 진찰하는 통변을 하러 들어간 것이다. 예진실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나열하였다. 예진실 겸 실험실, 약국 모두 겸한 듯하였다. 시험관이 보기 좋게 책상 위에 늘어놓였고 현미경도 여러 개, 유리창 아래에 유리 항아리 안에 들었었다. 한편 벽에는 약장이 놓였었다. 그리고 테이블 앞에 회전 의자를 타고 앉은 젊은이가 있다. 그는 흰 수술복을 입고 앉았다가 간호부가 가져온 진찰부를 앞에 놓고 씨에게 병세를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였다. 나이, 병이 언제서 발생한 것이며 또는 근일에는 병세가 어떠하며 기혼인지 미혼인지 별별 것을 다 자세히 묻는다. 명수는 일일이 통변을 하였다. 이 통변하는 동안에 명수는 물어보기도 거북하고 대답하기도 낯이 호듯한 적이 많았다. 의사가 기혼이요 미혼이요 하고 물을 때 씨의 얼굴빛은 무엇이라 대답하여야 좋을는지 당황해 보였다. 그의 이름은 처녀나 성적으로는 기혼이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명수는 얼핏 미혼이라 대답해 주었다. 씨는 명수가 대답한 것을 몰라 답답하였던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하고 묻는다. 처녀라고요. 명수는 대답하였다. 씨의 얼굴은 조금 붉었다. 그리고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또 의사는 월경이 언제부터 있었으며 도수는 어떠하며 월경할 때에 고통 같은 것이 없냐고 묻는다. 명수는 얼굴을 붉히면서 통변을 하였다. 씨는 그 묻는 말을 일일이 대답하였다. 말하는 그의 얼굴빛이 또 붉었다. 의사는 일일이 받아쓴다. 명수는 괜히 이런 통변을 하러 온 것이라고 후회하는 생각도 났다. 그러나 잘 왔다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예진을 다 마친 뒤에 그 진찰부를 간호부가 가지고 나갔다. 얼마 안이 되어 간호부가 나와 씨를 다시 불러 데려갔다. 명수는 또 진찰실로 따라 들어갔다. 그곳에는 외형으로 보아도 박사인 듯한 늙은 의사가 안경을 코 중턱에 걸치고 들어오는 사람을 안경 위로 한번 보더니 저 처녀가 씨씨? 하고 곁에 있는 간호부에게 묻는다. 간호부는 그렇다 대답하였다. 늙은 의사는 한참 동안 진단부의 예진에 기록한 것을 바라보더니 씨의 곁으로 가까이 와서 씨의 저고리를 벗으라 하고는 전신을 한참 주물러 본다. 그리고 턱과 목의 길이를 자로 재기도 하고 또한 머리의 각도를 컴퍼스로 재기도 한다. 명수는 지금까지 여러 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자세히 실증이 나도록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청진기를 씨의 가슴과 등에 빈대없이 이리저리 대고 한참 동안을 듣는다. 그리고 무어라고 독일말 악센트로 부른다. 그 곁에 앉은 조수는 늙은 의사의 부르는 대로 그것을 진료부에다 적어놓았다. 명수는 이러한 광경을 곁에서 한참 보고 있었다. 씨의 시선은 늙은 의사를 한번 보고는 반드시 명수에게로 왔다. 씨의 그 분통 같은 살결을 주름살이 더 핀 쭈글쭈글한 손으로 함부로 주무르는 것이 명수에게는 아까운 듯한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 가슴에 뚜렷하게 고운 선을 그리고 붙어있던 옛날 그리고 조각을 대한 듯한 저통 사이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상하의 청진기가 그 곱고 부드러운 살에 조화가 되는 듯하였다. 명수는 문득 어떠한 쇼크를 느꼈다. 늙은 의사는 씨를 한번 이렇게 진찰한 뒤에 그 건넌방으로 오라 한다. 씨를 따라 명수는 또 들어갔다. 그 방문이 위에 X선실이라 하였다. X광선으로 진찰하는 방이었다. 방 안에 들어섬에 여러 복잡한 기계장치가 바로 앞에 나타났다. 방 안은 캄캄하였다.
어느 한편 구석에서 유령이 곧 뛰어나올 듯하였다. 온 방안이 모두 검은칠을 한 것처럼 답답하였다. 그리고 한편 구석 책상 위에 전등 한 개가 삼면을 가리고 앞만 환하게 비치고 있다. 그 앞에는 한 사람이 책을 놓고 앉았다. 어떠한 마술실에 들어온 듯하였다. 씨는 방 안에 들어서며 깜짝 놀라였다. 그리고 명수의 손을 두 팔로 꽉 안으며 머리를 명수의 가슴에다 파묻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가늘게 부르짖었다. 씨의 보드라운 손이 팔에 닿고 그의 머리털이 아래턱을 싹 스칠 때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씨의 행동이 어떠한 공포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왔다 할지라도 X광선실이 어떠한 것을 미리 알고 들어와서 그다지 두려움이 없는 명수에게는 큰 쇼크를 다시 일으킬 수 없었다. 명수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씨의 상반신을 얼싸 안았다. 분냄새, 기름냄새가 코를 찌를 때에 명수의 마음은 X광선실보다 더 캄캄해지고 말았다. 그는 일종의 현혼을 느끼었다. 전등불이 하나 켜졌다.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잡았던 명수의 팔을 놓고 의사의 지휘대로 X광선이 방사되는 진공관 앞에 섰다. 의사는 위치를 자세히 살피더니 무어라 군호를 하였다. 켜졌던 전등이 탁 꺼지며 윙윙 쉬쉬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의사는 형광판을 씨의 가슴에다 대었다. 그 형광판에는 검은 부분과 희고 묽은 부분이 분명한 총로의 그림 한 장이 나타났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염통의 부분이 움직여 보이었다. 의사는 손가락으로 앙상한 갈비뼈를 짚어가며 역시 이상한 악센트로 무어라고 중얼대었다. 그것을 한 조수는 한편만 밝아보이는 등불 아래에서 기록하고 있었다. 명수는 저 앙상한 뼈가 바로 2, 3분 전에 나의 가슴에 덥석 안기던 씨의 뼈라 할 때에 어떠한 이상이도 환멸을 느끼었다. 저래도 사람? 몸이 으쓱하였다. 씨의 눈은 그 총로 위에서 반짝거리었다. 이때의 반짝거리는 눈은 어떠한 유령의 눈 같았다. 총로가 검은 보자기로 춤을 추는 듯 하였다. 이것이 사람의 정체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을 한번 X선 앞에다 놓고 보고 싶었다. 한참 있다가 X선 진찰이 끝난 뒤에 다시 진찰실로 들어왔다. 의사의 말이 이러하였다.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소. 늑막염이 조금 비후하였으니까 잘 조선만 하면 덧치지는 않을 것이오. 아무쪼록 공기 좋은 곳에서 자약물을 먹고 지나는 것이 좋소. 그렇게 오래 진찰한 결과가 겨우 이것뿐이었다. 명수는 씨를 앞에 세우고 N병원 문을 나왔다. 씨의 여관까지 가는 동안에 그의 머리에서 공기가 좋은 곳, 자약물 많이 먹을 것, 공기가 더러운 도회, 맛없는 여관밥, 늑막염, 폐결핵, 번갈아가며 그의 머리에서 휙휙 소리치며 돌아다니었다. 병원에서 진찰을 한 지 4-5일 뒤다. 그 4-5일 동안 병에도 별다른 증세는 없었으나 씨는 만날 때마다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중인 태도가 보였다. 이러한 얼굴을 대할 때 명수는 그의 심중을 짐작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병든 몸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경제 문제인 것으로 짐작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방법은 별로 없었다. 하루는 씨에게서 편지 한 장이 왔다. 그리고 그 겉봉에는 경성을 떠나면서 라고 썼었다. 명수는 참으로 의외이었다. 씨가 병원에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자약물을 많이 먹고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은 뒤로는 그가 준비학교에도 가지 않고 또한 저녁에 다른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명수는 날마다 문병 겸 한 차례씩 가는 외에는 별로 씨를 만나본 일도 없었다. 그 편지 내용은 대강 이러하였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여 준 것을 감사히 여긴다는 것과 또한
모처럼 결심하고 새로운 생애에 들어가려 할 때 또한 이러한 병마가 다시 엄습한 것을 저주한다는 것을 센티멘털한 문구로 늘어놓았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어쨌든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을 죄악처럼 여기고 새로운 생애를 한번 하여 보자는 것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한 병이 들어 그대로 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하겠어요. 제가 살자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저희 병을 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돈이 없어요. 저는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생각하여 보았어요. 어쨌든 목숨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선생님, 할 수 없는 여자라고 노하지 마세요. 저는 돈 때문에, 아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염려는 마세요. 제가 다시 종전과 같은 생활은 않겠으나 이 몸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여 줄 사람에게로 가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살아야 할 터이니까요. 하였었다. 명수는 편지를 한참 보았다. 손에 들었던 물건을 떨어뜨린 것 같이 허퉁하였다. 문득 부르짖었다. 어여쁜 악마. 하고. 기생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간이 되려고 하는 C라는 여자를 돕기 위해 명수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본인도 남자인지라 어여쁜 C에게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뿍뿍 갈다시피 하며 C와의 순결을 지켜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C의 늑막염 발병과 그 치료 때문에 결국 갈라지게 되는군요. 여자는 돈이 필요했고 명수는 돈이 없고 그러니 다시 C는 돈 있는 남자에게 가겠다고 편지를 주고는 떠나버립니다. 명수의 기분이 참 짭짭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기를 내심 기대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제가 약물 투혼으로 낭독을 했는데요. 아까 목감기 약을 먹었더니 약간 몸이 붕 뜨는 기분입니다. 아시죠? 감기약 센 걸로 먹으면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아무튼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O형의 인간, 이무영. 이로써 모든 것은 끝났는가 봅니다. 이후부터는 당신도 나를 당신 말씀대로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고 나도 당신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짐을 벗었는가 합니다. 당신도 후련하시겠지만은 나도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씨, 이 순간부터의 나는 당신의 아내도 아니요. 경남이와 경희, 두 남매의 어미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도 박선희의 의사를 남편이라는 권위로서 좌우하실 수 없으시게 된 것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벌써 당신의 아내가 아닌 나이고 보니 당신이 나의 뜻을 무시한 그 어떤 명령에도 쫓지 않아도 좋게 된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고해 같은 인생의 반려로서 손을 맞잡기 전인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아니, A 박사의 소개로 당신과 내가 백화번이라든가 하는 양식집에서 그 소위 맞선을 보기 전이란다면 당신과 나는 또 그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해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기적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도 어린아이가 아닌 바에야 한번 불에 데어보고도 다시 불장난을 하겠습니까? 당신과의 부부 생활이란다면
나도 2에서 10물이 나지만은 나처럼 되양되양한 계집의 남편 노릇이란다면 당신도 되풀이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것을 잘 나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을 쓰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새삼스러우니까요. 정말 그래요. 내가 이런 글을 쓰지 않기로 써니 당신이 어째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는지를 모르기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나는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박선희 이렇게만 써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지 미진했습니다. 그렇다고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잘 살았건 구질구질하게 살았건 12년 동안이나 고락을 같이 해온 당신에게 이 한 줄로서 작별을 구한다는 것은 어쩐지 서글펐습니다. 당신께 대한 미안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의 이 사랑이란 말은 당신 본의의 사랑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내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담배 물부리에 대한 애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나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요. 나라고 지적한 것은 나도 인간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외의 그 모든 인간에게 대한 당신의 애정이란 파이프나 오메가 시계에 대한 애정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아니, 오씨, 좀 수정해도 좋겠습지요. 그렇다면 당신 이외의 인간에게 대한 사랑이니 애정이란 당신에게 소유권이 주어진 파이프나 시계, 라이터, 사진기 이런 것에 대한 애정에 비하여 엄청나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계와 사진기는 당신의, 아니 당신만의 소유, 그렇죠.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었지만은 당신 자신이 아닌 그 어떤 인간도 당신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억설은 아니겠죠. 첫째, 당신과 일생을 같이 하기로 한 아내인 나도 당신의 완전한 소유물이 못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되는 시간은 아마 자정이 지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시 내일 아침일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 편지를 읽고서 더러운 년, 하필 오늘 이렇게 노하실 줄도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하필 오늘이냐는 노여움을 나도 솔직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찬란한 날이요, 가장 빛나는 날이요, 기쁜 날일 것이니까 그렇게 노하실 만도 한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가장 호화로운 무지개 같은 희망에 오른 날임을 나도 압니다. 그 오매불망하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금의 환영한 날, 아니 1년간 통계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신 오성근 씨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휘황찬란할 앞날의 위대한 출세를 축복해주는 환영의 날 밤이 아니오니까. 오늘 밤부터의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당신이 꿈꾸어온 것 이상으로 찬란할 것입니다. 당신은 늘 과장 소리를 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을 떠난 그날부터 당신은 벌써 일개 과장은 아니십니다. 미국까지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던 통계학자가 되어 돌아오셨으니 과장은커녕 국장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반드시 국장만 되란 법도 없겠습지요. 인재는 적고 일은 많은 오늘이니 그보다도 더 훌륭한 벼슬을 하실지도 모르지요. 이렇듯 경사스러운 날 하필 요망스럽게도 계집이 튀어나와서 절연장을 메어다 쳤으니 당신이 노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염이 풀리실 때까지 노하시고 노염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오늘을 택한 데는 정말 아무런 타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과장 영감의 사모님이 되기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내가 국장 각하의 사모님이 된다는 것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고관과 실업가와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복을 받으셨겠습니다. 당신의 인덕을 찬양하고 겸손을 추대하여 탁월한 재주를 칭송도 했을 것이요. 당신의 연구가 이 나라에
위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단정도 했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 술턱을 받아 자신 친구들 중에서 오성근 씨의 이러한 출세는 당자의 덕과 천재에도 있었지만 부인의 내조의 힘도 컸더니라고 나를 끌어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영광스러운 날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고 당신이 권했을 때 내가 가지 않은 이유를 이제는 아셨겠습니다만 그때도 난 그것이 싫었습니다. 정말 그 환영의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나도 따라갈까도 해보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당신으로부터 떠날 것을 결정짓지 못해서는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당신과 나와의 인생을 축복해주든 말든 결혼식장처럼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식장에 신랑 신부처럼 나란히 앉아서 축복도 받고 아무리 흔한 요새 돈이라고는 하지만은 1인당 10만 원씩이나 되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나는 나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는 마음의 기념식으로나 삼을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한편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금의 환영한 당신과 나의 사진이 신문에 난 바로 그 이튿날 깨어진 원악몽, 오성근 씨 부인 환영의 날 돌연 실종 이런 기사가 날 것을 생각하니 오성근이가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고 덕이 있느니 천재니 하고 거짓말 내기나 하듯 떠들어대던 친구들의 어이없어해야 하는 얼굴을 보는 것도 통쾌하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야 한다고 권했을 때 내가 망설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옷을 장만해요. 남의 파티에도 부부가 동반키로 되어 있는데 주빈의 부인이 안 온다면 어떻게들 생각하겠소. 더욱이 그날은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올 테니 꼭 가야 해요. 여보구려, 통계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신 오성근 씨 부부를 초청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소. 당신의 말도 옳았고 또 그렇게 했어야만 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벌써 나의 태도는 결정지어져 있었던 때였으니 내게 반응이 있을 리 있었겠습니까? 뭘 그리 망설이요. 가자면 갈게지.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위엄으로 이렇게 내게 명령하듯 했었습니다. 당신으로 본다면 어디까지나 박선희란 오성근의 소유물인 아내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남편의 권위가 선다고도 생각하셨겠지만 그때는 이미 박선희는 오성근의 아내도 그의 자식들인 남매의 어머니도 아니라고 결정짓고 있었던 내게다 동문서답이었지 다른 반응이 있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워준 아내라는 짐을 벗기로 결심한 것은 당신이 그 가진 추잡과 그 가진 모략 중상으로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고 미국 유학이 결정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엄밀히 따진다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일지도 모르지요. 아니, 정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따진다면 오성근과 박선희는 부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A 박사가 소개하기 전대로의 W 중학교 수학 교원대로요. 전 B 여학교의 자수 선생인 데서 그치었어야 했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정말 그랬어야 했을 것이었어요. 윗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랫단추는 아무리 잘 끼워도 뒤틀린다. 오씨, 기억이 나십니까? A 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A 박사는 당신과 나와의 맞선을 보이고 돌아가시던 길에 바로 종로 종각 앞을 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평범하면서도 명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나이 어렸었습니다. 22이라면 여자로서는 어리다고만 할 수도 없었겠지만 역시 나는 풋내기였습니다. 당신에게 관한 지식을 얻으려 수소문을 하던 끝에 당신이 중학시대에 동맹휴학을 약속하고서 그 사실을 밀고 하여 봉변을 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록 견식도 비판력도 없기는 했었습니다만 도리어 그랬기 때문에 순수했었다고도 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난 그 자리에서 가슴이 서먹했습니다.
동지를 배반한 사람. A 박사한테서 그의 장점만 들어온 내게는 청천의 병력이었었습니다. 물론 A 박사도 나를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을 몰랐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고만 단점쯤이야 뉘겐들 없으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잊기로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가 되니까 그랬겠거니 했습니다. 나는 박사한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당신과 약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 끼운 인생의 첫 단추였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나와의 약혼 기간은 퍽 짧은 동안이었었지요. 달 반 가량이었어요. 이것은 당신보다도 나의 주장이었습니다. 약혼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달 반 동안에 우리는 단 세 번 만났었습니다. 한 번은 창경원이었지요. 벚꽃이 질 무렵이었어요. 당신과 나는 연못과 큰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담배와 과자를 팔러 왔었습니다. 붉은 잉어를 준다고 과자도 샀고 캐러멜인가도 샀었다고 기억됩니다. 물론 당신이 돈을 내었었습니다. 그때 거스름돈이 10전 더 왔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이 녀석, 어딜 갔노? 손해보겠군. 당신은 꼭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었습니다. 또 그것을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재수가 좋군. 당신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이 속여먹은 어른인 당신은 거꾸로 어른 속여먹은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10전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양심도 아니었어요. 나와 여학교 동창이었던 진순이가 당신과 중학 동창이었다는 그의 오빠한테서 들었다던 동맹 휴학 사건이 이 10전과 연결이 되어 뼈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선의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가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것도 일종의 선의 과장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 잘못 끼운 인생의 단추였던 것입니다. 첫 단추와 둘째 단추가 잘못 끼어진 줄 안 채로 나는 당신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온양온천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었습니다. 10일간의 신혼여행에서 나는 나의 인생의 단추가 세 번째 잘못 끼워진 것을 발견했었어요. 정말 그때는 슬펐었습니다. 그것은 경주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입니다. 찻간은 몹시 붐볐습니다. 마침 2등이 만원이어서 우리는 3등에 탔었습니다. 3등도 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변소 옆이기는 했으나 두 걸상을 잡아 짐도 놓고 마주 앉아 있을 때 70 노인 부부가 자리를 못 잡고는 우리 옆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딘지 몹시 아파하시는 기색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자리를 비켜주려고 애를 썼지만 당신이 옆구리를 찔러 말리는 통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치우고 자리를 줍시다. 나는 일본말로 이렇게 속삭였었습니다. 후토께요.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껌뻑하고서. 아니, 그 눈은 명령적이었습니다. 노인은 몹시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영감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끙끙 앓는 소리에 나도 아팠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듯 했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기었습니다. 부질없는 감상주의.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다 값싼 인도주의야. 한 번 덧긴 단추가 맞아들어갈리는 만무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것이 맞을 때가 있겠거니 했던 것입니다. 고학원 사촌 시동생에게 대한 상식을 벗어난 학대. 이해 없는 친척과 친구 간에는
일전 한 푼에 발발 떨면서도 자기의 교장과 교무 주임한테 아첨하기 위해서는 약혼 반지까지도 빼어다 잡혀 술을 사다가 진상을 하는 것이며, 한번 교무 주임인 1인을 집에 청해다가 20여 원어치나 청요리에 맥주에 먹이고는 같은 조선 사람인 수학교사를 모해하던 일. 이런 일에 내가 뭐라고 의견을 말하면 내까지 것이 뭘 한다고 나서? 세상은 요령이 있게 살아야 하는 게야. 남을 욕하는 게 요령일까요? 무엇이? 너 그 윤관홈하고 사돈의 팔촌이 되느냐? 아니면 옛날 애인인 게로구나. 당신은 이런 일들을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지요? 해방되던 날입니다. 그날 밤 당신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왔지요. 나는 어쨌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술을 마신 그 심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은 나도 술 한 잔 사주시오. 이렇게 당신을 맞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지요? 물론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좋긴 개뿔이 좋아? 이렇게 고함을 쳤었습니다. 아니, 그뿐이었다면 또 좋았게요. 이 호통과 함께 당신은 나의 뺨을 후려쳤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날 나를 때린 그 동기는 나중에서야 알았었지만, 그것은 알지 않았더니만도 못한 동기였었습니다. 1인들이 모조리 전정에 끌려가는 것을 기화로 당신이 시학자리를 노리고 술에 과자에 사가지고 다니던 것이, 그날 아침에야 겨우 탁방이 났던 것을 해방이 되어 깨빡을 쳤다는 것이 나를 때린 동기였다고 보니 모르니만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이 확실해지고 군정 세상이 되어 영어가 한 몫을 보게 된다는 것이 확정적인 사실이 되자 당신은 신이 나서 좋아했었습니다. 당신은 영어가 통했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교단에서 통역이 되었었지요. 외국 군인과 같이 다니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영어를 모릅니다만 외국 군인을 청해다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의 뜻만은 짐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교육자이신 당신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철없는 딸들을 몇 개의 깡통과 바꾸는 것도 나는 짐작을 했었고, 당신 이외의 모든 이 나라 백성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몰입해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약 군정정치의 과장이 되었었고, 국장을 빨갱이로 음모하여 몰아낸 것이 되레 탈로가 되어 그나마도 쫓겨나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여기서 당신은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도 없고 국가도 민족도 없다는 것을 눈으로 역력히 보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중학시대에 1년간 월사금 면제라는 조건에 매수되어 악질 교원을 배척하여 교규를 바로잡자던 동지들을 배반한 그 어릴 때의 사건도 결코 그때로서 그친 것이 아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1년간의 월사금 면제를 위해서는 학교도 동지도 신의도 없듯이 한낱 시학 앞에서는 민족의 해방도 저주하였고, 지프차를 타고 양담배를 얻어 피우고 껌을 씹는 허영 앞에서는 민족의 명예는커녕 한 개의 깡통을 위해서는 5천년간 준수해온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것도 오히려 사양치 않는 내 남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시던 오씨시여, 여기까지 읽는 것도 당신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리라는 것도 12년 동안이나 당신과 살을 섞어온 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응당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되자는 년, 제 년이 가장 무슨 큰 애국자인 체하고. 사실입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황차 내게 애국이니 애족이니 하는 거룩한 사상이 있을리 만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체의 잘못은 무력에서 생긴다고요. 그럴진데 나는 오직 하루 세 끼 맨밥으로 족한 여성이요, 광목, 당목으로 조촐히 살만 가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12년간이나 같이 살아왔으니 당신만은 믿어주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나는 당신의 월급으로 근근 목숨을 이어가는 깨끗한 생활에 만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만 당신한테 핀잔과 주장지를 받아가면서도 당신의 시학 자리를 떼려고 같은 동포를 중상으로, 심지어 사상이 불온하다고까지 모함을 해서 경찰까지를 동케했을 때 굳이 만류를 했던 것이요. 외국군인한테 깡통과 레이션통 때문에 남의 처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데도 반대를 했던 것이요. 내가 무엇이 두드러지게 잘났다고 민족을 쳐들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류할 때도 내가 민족이니 민족의 피니 하는 말을 합디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수머리에 노랑 눈들이 자꾸 늘면 어쩌겠수? 아닙니까? 남편이시던 오 씨? 당신이 군정청 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당신은 내게 다 시간과 내용까지를 지적해서 전화를 걸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해방되던 이듬해 바로 크리스마스 날 밤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정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보통 전화가 안 될 때라 당신은 미군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를 내게 일러주었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당신은 대구에 가서 계셨었습니다. 대구에다 어떻게 전화를 해요? 누가 당신더러 직접 하라나? 크리스마스 날 밤 9시 반쯤 미스 김한테 전화만 걸란 말이지. 그러면 미스 김이 오죽 잘해줄까 봐서 그래. 미스 김한테다 부탁을 해두었다니까. 뭐라고 전화를 해요? 순산했으니 안심하라고만 하라니까. 순산? 그게 무슨 소리요? 순산이 순산이지 무슨 소린 무슨 소리요? 글쎄, 잔말 말고 그렇게 미스 김한테 연락만 하라니까 그래. 나는 통 무슨 영문인지 정말 몰랐었어요. 그래서 의아하면서도 나는 미스 김이란 여자한테 지시한 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화 한 번이 500달러가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술이 취해서 얘기했으니까 알았었지, 안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전화의 이유를 모르고 말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날 밤 당신이 기고만장해서 설명한 이야기란 이랬습니다. 당신은 열흘 동안 미국에서 온 실업가들과 함께 몇몇 공장과 지하자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 날 대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것을 미리 알았던 터라 그 기회를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한창 술이 취해서 흥겨울 때 뽀이가 와서 날 찾았거든. 서울 댁에서 급한 전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놀던 실업가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날 쳐다볼 밖에 나도 쓱 상을 찌푸려 보였겠다. 그러고는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미스 김일 밖에 순산했으니 안심하라고. 그래서 빙글빙글 웃으며 다시 홀로 나갔더니만 이 얼간 실업가들이 와 몰켜들어서 날 에어싸고는 제각기 무슨 일이냐고 눈이 둥그렇지 않던가베. 그래 쓱 한마디 했겠다. 아닙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더니 이 치들이 더 몸이 달아서 캐어묻기에 그제서야 못 이기는 채 하고서 기실은 내 아내가 순산을 했으니 안심하라는 전화 올시다 해두었거든. 그랬더니만 와 함성이 일어나면서 뭘 낳았느냐고 따지잖나. 그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만 축배가 날르고 미스터 오 브라보 소리가 홀 안을 뒤집어 엎으면서 프레젠트가 금세 날아들잖나. 한 친구가 텍사스 주에서 온 광업왕이야. 이 치가 우리는 코리아 풍속을 모르니 미스터 오의 새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게 하자고 돈을 한 줌 꺼내니까 와 나도 금세 500여 불이라. 어때 내수하니? 전화 한 통에 일금 500달러. 사랑하던 남편 미스터 오시시여. 그날 밤 이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슬퍼했던지를 당신은 모르시리이다. 레이션 한 통을 헐어놓으니까 아이들이야 좋아할 밖에 있겠습니까? 어미가 마음이 아파서 눈을 흘기는 것을 힐끔힐끔 치어다 보면서도 그 죄의 초콜릿을 좋아라고 먹는 어린 것을 보는 나의 가슴은 정말 아팠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어린 것이 철도 모르고 독약을 먹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심이니 정직이니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요. 그때 둘째 아이인 경희가 4살이었고 내 뱃속은 비었었는데 순산을 팔고 그런 사기를 해서 그 뒤 그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보셨던가요? 내가 잘났대서는 아닙니다. 정말 이 점 오해치 말아주십시오. 가장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난 그것이 오직 싫었고 무서웠을 뿐입니다. 당신처럼 기쁘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가슴이 서먹했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요 진실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난 통 분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신이 남의 굳은 일에 잘 쫓아다니는 것을 퍽 좋게 보았고 존경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초상이 났을 때나 혼사 같은 큰 일을 치를 때 돌보아주는 일처럼 고마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초상이 났을 때는 며칠씩 가서 밤새임을 해주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도 저런 좋은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기뻐도 했고 존경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큰일이라도 혼인에는 별로 안 가는 것이 이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기쁠 때는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다 모여서 일을 보아주었지만 굳은 일이야 누가 가기를 좋아하랴. 우리 집 양반은 남이 가기 싫어하는 굳은 일만 보아주노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냐. 이렇게 감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또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여러 번이었으리다. 그래서 나는 거짓이라고 단언을 내렸습니다. 오직 남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만 해도 그랬지요. 당신은 사람을 20여 명이나 풀고 찌뿌차를 4대나 대어서 부고를 일일이 전인해서 보내지 않으셨댔나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편이 제대로 갈 때였으니 시내는 아침에 붙이면 늦어도 이튿날 아침에는 배달이 되었었고 5일장이었으니 시골도 웬만한 데는 우편으로 좋겠었을 것이 아니어요? 사람이 부고를 들고 가노니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친절이라고 변명하십니다만 그것은 부의금의 강요였습니다. 조상이나 하고 말 사람이 그래서 부의금을 빼앗겼다면 그 자식 제 어미 송장까지 팔아먹지 않나? 이렇게 욕했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12년 동안이나 옆에서 보아오는 동안에 나는 밤에 내 품에 기어드는 당신이 정말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헛갈려서 어리둥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요구하고 나와 살을 섞기를 요구할 때도 이 양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내로 아는 것인지 술집 계집으로 생각하고 덤비는 것인지 의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짓말하는 도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버쩍 들면서 소름이 쭉 끼친 일도 있었습니다. 화를 내도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슬퍼해도 정말 슬퍼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갔고 나를 품에 안고서 행행거릴 때도 이렇게 귀엽다고 하고서는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이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계집이 자기 남편을 토막토막 쳐서 죽여서 고리짝에 넣었다가 강물에 뛰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당신이 나를 꼭 그렇게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꼭 그런 사람으로만 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써 달리 요정을 냈을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피뜩 들면
품 안에 들었다가도 진저리가 치어지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어린애들을 당신이 귀여워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마다 저 양반이 저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희를 끌어안고 뒹굴기도 하고 입도 맞추고 할 때는 마치 경희를 데리고 노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이 탈을 쓴 호랑이가 잡아먹기 전에 강아지를 놀리는 희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죽일려는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으로부터 떠난다면 자식들까지도 내가 싹도 모르게 어디로 데리고 가리라 결심한 것도 그때입니다. 더욱이 이번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자인 S씨와 M한테 가진 모략을 꾸미어 모해를 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M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공기를 눈치채자 사람을 결정할 고임시에 MC가 막대한 돈을 공산당에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기어코 두 달 동안이나 고생을 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진저리가 치워졌습니다. S나 M은 또 덜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박사로 말한다면 우리를 중매해 주셨을 뿐 아니라 끝내 당신의 뒤를 돌보아주고 뒤를 받쳐주신 선배요. 은인이 아니십니까?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 A 박사가 물망에 오르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만 그 생불 같으신 어른을 요로에 다니면서 얼마나 중상을 하셨던가요? A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6.25 때 기술과 동맹인을 그만큼이나 하고서도 당신이 무사했을 줄 아십니까? 그 A 박사를 되레 6.25 때 부역이나 하신 듯이 비방을 하다니 정말 당신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그 맑게 생긴 당신의 얼굴이나 후리후리한 키, 성큼한 코, 어디로 뜯어보아야 당신이 그런 거짓의 화신은 아닐겐데 아마 그 야불야불 잘 노는 입술 때문인가 보군요. 계집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요. 당신은 아주 가장 성현인 듯이 내게는 얘기하셨지요. 그렇게 요리집에를 다니고 나가 자고 해도 여태껏 나 이외의 여성과 입술 한번 대어본 적이 없노라. 정말 나도 다른 여성과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해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신이 끔찍해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성근이란 내 남편이 아니라 여우가 도섭을 한 것을 내 눈에는 남편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들고 했었더랍니다. 12년간 믿고 살아온 인생의 반역자이시여.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외정 때입니다. 황국신문은 피를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우리의 피의 형을 검사했을 때 당신은 B형일 게라고 말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은 B형이 아니라 O형일 게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은 그때 못 알아들으시는가 봅니다만 내 딴엔 O형이라고 말은 했지만 알파벳으로는 O지만 숫자로는 0으로도 읽을 수 있겠고 보니 인간성 내지 진실성이나 참이 0이라는 뜻이 대부분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해석대로 아무리 내가 무식하기로니 성이 O시라서 O형1이라고 한 줄만 아셨습니까? O형의 인간이시여. 이만하면 내가 어째서 당신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는지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또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 있는 1년 동안에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선전하리라는 것도 말씀입니다. 아니, 선전뿐이 아니라 당신 자신 그렇게 믿을는지도 모를 일이죠. 당신은 거짓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믿든 또 세상에 전하든 내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뿐이요. 천진난만한 경남이와 경희 남매를 당신이 거짓으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오직 일념뿐입니다. 그러면 O형의 인간이시여 길이길이 복되소서 거짓과 더불어
길이길이 위대하소서, 거짓과 더불어. 그리고 길이길이 출세하소서, 거짓과 더불어.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니, 하, 참. 인간, 남편이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모양입니다. 일제시대 땐 일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고, 중학교 때는 동지들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속만 챙기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잊지도 않은 거짓 음해 모략을 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뒤를 봐주던 A 교수도 음해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인간. 이런 인간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는 정말 그와 같이 산다는 것이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모든 아내들이 이 소설 속의 아내와 같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요. 오늘날 현 사회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고위층의 남편을 둔 사모님들을 보면 그 남편 못지않게 더하진 못해도 적어도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나쁜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이 소설의 여인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도 그런 남편을 따라 흉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남편을 과감히 떠나려고 결심을 했으니까요. 이 소설의 제목인 O형의 인간은 혈액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간성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짐작은 했었지만 끝에 가서야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이분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속에서 부글부글 하지 않으셨나요? 끝까지 저와 함께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무영의 O형의 인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64) 이진. 나는 164다. 저 숫자가 IQ라면 얼마나 좋을까? 인체 비례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의학용 컴퓨터 칩 개발자가 되었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8등신을 꿈꾸는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에게 숭배받는 살아있는 신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아버지의 평생 소원인 판검사가 되는 것. 그랬다면 어머니의 핸드폰은 항상 통화 중일 것이다. 내로라 하는 집안의 학벌 좋은 여자를 소개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을 울릴 결혼 중매인들은 내 체격 조건에 대해선 결코 묻지 않을 테고 말이다. 뭐,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 전국 상위 0.1%의 성적으로 명문 의과대에 진학하고서도 유급을 밥 먹듯이 하다 고졸 학력으로 내려앉은 엄마 친구 아들이나 4년째 내리 사법고시 1차 시험에 붙고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하더니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에게 민법 총칙 강의를 하고 있는 동네 형처럼 몸무게는 물론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동네 헬스클럽과 비만 관리실을 밥 먹여주는 단골 고객이 되었을 것이다. 미스터 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상위권에 올라 금도금된 트로피를 받은 적 있는 헬스클럽 코치는 내게 말하곤 했다. 사내는 말이야, 근육이다. 키만 건정한 허세비들이 각광받는 건 20대 초반 한때야. 그의 충고를 충실히 받아들인 탓에 어깨가 지나치게 벌어져 하마터면 역도 선수로 오해받을 뻔했다. 거기에 살집까지 부풀려 저 숫자만큼인 몸무게가 되었다면 가로가 세로보다 긴 직사각형의 몸매로 기네스북에
창피한 이름 석자를 올리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일 수는 있다. 패스트푸드의 해악을 알리는 텔레비전 광고를 찍자고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안해 올 수 있고 건강관리협회니 비만추방운동본부니 하는 데서 이런저런 협찬을 해와 유명세를 타게 될 수도 있으니 그렇다면 지방흡입술로 살을 빼고선 운동과 식이요법이 주요했다며 가짜 광고를 하고서 책과 동영상 파일 등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을지 모른다. 나의 프로포즈에 코웃음으로 응답했던 내 고백을 받고 우쭐해져 습관적으로 남자를 무시하게 된 여자애들이 지난날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냐며 코맹맹이 소리로 물어오겠지. 물론 그때 나의 대답은 시원스런 한마디 아니이다. 설마 이름이냐고 물을 사람은 없겠지. 아무리 개성이 최고인 시대라지만 어느 부모가 아라비아 숫자로 자식의 이름을 짓겠는가 말이다. 하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바람을 실어 내게 판영, 판사 영감의 줄임말이란 이름을 지어줬듯 나 역시 내 소망을 실어 자식에게 그런 식의 이름을 지어주게 될지도 모르긴 하다. 그렇더라도 164는 아니다. 거기에 머리 하나 크기만큼 더 얹어 184라면 모를까. 나는 보통 사람의 계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건 첫 미팅에서였다. 법대는 물론이고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어떤 과에도 붙지 못한 채 장래가 불투명한 불문학과의 예비 6번으로 입학식 일주일 전에야 겨우 합격이 확정돼 집에선 눈치꾸러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대학 신입생답게 들뜨고 흥분해 있던 시절이었다. 창밖의 풍경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벚나무가 연분홍 꽃잎을 아무에게나 예쁘게 뿌려대던 4월. 길 가던 아가씨들이 말려 올라간 치맛자락을 잡아내리는 풍경이 어지간히 눈에 익을 즈음이었다. 까만 중절모가 벽지를 타고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술집 겸 카페 블랙 햇은 생판 모르는 여자를 기다리는 풋내기 남자들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부풀었다. 주선자 경필이 녀석에게서 여자들과 함께 곧 도착하리란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가게 이름을 우리말로 그냥 까만 모자라 한다면 어떨까? 술과 커피를 융합한 전국적인 브랜드 매장으로서의 위상이 손상되거나 매출액이 감소할까 하는 따위 시답잖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엉거주춤 일어서려다 말고 재빨리 주저앉았다. 키높이 구두를 신고 오긴 했지만 첫인상에서 약점을 잡히고 싶지 않았다. 신입생을 위한 예비학교 때 질릴만큼 했던 게임들을 두루 섭렵하는 가운데 서너 잔 이상씩의 벌주로 모두들 취기가 오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지품을 한 가지씩 내놓기 시작했다. 이름만 가지고는 남매 사이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어요? 내 손목시계를 집은 여자애가 던진 첫마디였다. 이한영이라고 했다. 그 애는 신기하단 말을 덧붙이며 살짝 웃었다. 한쪽 입술을 일그러뜨리는 독특한 미소가 볼살 도톰한 동그란 얼굴에 잘 어울렸다. 단발머리와 그리 높지 않은 콧날이 조화를 이루어 귀엽고 발랄해 보였다. 반가워요. 내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사이 족보를 공개하라는 친구들의 장난 섞인 주문이 이어졌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빈 술병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 전화번호 좀 찍어주실래요? 자리가 파할 무렵 일어서면서 넌지시 물었다. 쌍꺼풀 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눈매와 까무잡잡한 피부, 높은 톤의 약간 들뜬 듯하면서 명랑한 목소리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여자애가 약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 네, 그게, 그러니깐. 그 애는 위아래로 날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난처한 기색이 되어 우물거렸다. 화장실 좀 다녀와서요. 그런 태도가 거절임을 눈치채지 못한 채 부풀어 오른 내 방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나도 화장실로 향했다. 하필 여자 화장실과 나란히 붙어있을 게 뭐람. 나는 아무 대비도 없이 그 애의 진실과 맞닥뜨려야 했다.
무슨 남자애가 그리 땅딸막하냐? 앉아있을 땐 어깨도 제법 벌어지고 해서 괜찮게 봤는데 그 키로 누굴 넘보겠다고? 재수없게 시리. 화장실 벽면에 잔뜩 박힌 까만 모자들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다. 가장 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행여 벗겨지지 않도록 꼭꼭 눌러쓰고 싶었다. 그 이후론 전국의 어느 블랙헤드에서도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게 된 술집이나 카페가 네대 곳을 넘기게 되자 나는 군입대를 결심했다. 하지만 군대는 결코 도피처 노릇을 해주지 않았다. 기왕 포기한 거 몇 센티만 더 줄이지 그랬냐?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 내무반장의 환영사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뒤에서 깐죽거렸다. 너도 나도 질세라 한마디씩 거들며 낄낄댔다. 손가락 자르고 고막 뚫는 것보담 면제받기 쉬웠을 텐데. 사물함에 팔 안 닿는다고 간부들한테 애로사항으로 신고하지 마라. 등등. 죄송합니다. 터무니없는 대답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킥킥. 눈높이를 맞출 수 없으니 죄송하겠지. 모두들 배를 움켜쥐었다. 벌개진 얼굴로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수치스러움은 100여일 후에 절정을 이뤘다. 키가 190인 후임 녀석 때문이었다. 아무리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고추 세워도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군화를 까치발로 디뎌봐도 그의 어깨 너머 풍경을 포착할 수 없었다. 약간의 과장을 섞자면 내 시선이 그의 배꼽 높이에 머물렀던 것이다. 뭘 먹고 그리 컸느냐는 어이없는 질문이 튀어나왔다. 라면을 좋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진지하게 대답하는 녀석의 태도에 부하가 치밀었다. 앞뒤 생각 없이 정강이를 걷어찼다. 나이 두 배는 됨직한 거구가 푹 꼬꾸라졌다. 덜컥 겁이 났다. 선임들에게 질책을 받진 않을까? 그의 반격이 이어지진 않을까? 나는 상황을 무마하려고 진땀을 뺐다. 갑작스런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야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사뭇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창피스러웠다. 못내 뒤가 캥긴 나는 다음날 녀석을 끌고 PX로 데려갔다. 부피가 제일 큰 컵라면을 고른 다음 뜨거운 물까지 부어주었다. 마지막 국물을 홀짝 들이마신 녀석이 종알거렸다. 제 친구 중에도 아주 작은 애가 있는데요. 전역하고 1년 넘게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커져서 나타났어요. 녀석과 얘기를 하려면 45도쯤 고개를 숙여야 했는데 제 눈높이가 그 녀석 이마 언저리에 닿더란 말입니다. 깔창도 많이 진화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키 수술을 했다지 뭡니까? 귀가 번쩍 뛰었다.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희망가가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뭔가 아쉬운 표정으로 나무젓가락 끝을 빨아대는 녀석에게 컵라면을 한 개 더 시켜주었다. 저녁 신고를 마친 바로 그날 수술실로 직행했다. 복학을 한 학기 늦춰요. 님의 저녁 날짜에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술한 친구들의 충고는 현실적이었다. 날 끔찍이도 위하는 할머니조차 제대하기까지 몇 달 더 남았다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이동 침대에 누워 머리에 파란 두건을 쓰고 대기실에서 수술 집도의 부름을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의 신산한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모든 160일에게 고하노니 구하라, 얻을 것이오, 수술하라, 여친이 생기리니. 닉네임이 스프링인 친구가 인터넷 카페 크자고에 올린 글들은 맛깔스러웠다. 통통 튀는 문구들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의 글을 다 뒤져보았다. 한 번의 수술로 6cm를 늘렸다는 그는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 수치를 조금 올려 170이라고 뻥을 쳐도 남들이 믿어주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160대 초반과
160대 후반의 차이는 바로 이거죠. 짜르르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발가락 끝의 모세 혈관까지 뜨거운 알코올 기운이 흘러 퍼지는 듯했다. 축구 시합 후 너그러운 상사 덕에 얻어마신 맥주 한 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와 달리 북극 기린의 글은 학생을 나무라는 선생님의 훈시처럼 다분히 교과서적이었다. 그런데도 묘한 마력이 있었다. 슬그머니 치솟는 거부감과 더불어 신경의 촉수를 건드리는 가려움 같기도 따가움 같기도 한 표현들이 사뭇 선동적이었다. 나비 넥타이를 맨 얼룩 반점의 기린이 쇠빙선 위에서 갈기털을 휘날리며 연설을 한다면 어느 누가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거머쥐는 것입니다. 내 귀에 만족했더라면 모델의 꿈은 영원히 꿈으로만 남았겠지요. 그는 ISKD를 이용한 내 연장술로 두 번 수술한 끝에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각 5cm씩 총 10cm를 늘렸다고 했다. 그 후론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없다며 회사를 고르는 중이라고 으쓱였다. 제 얘기랄. 177이라는 충분히 큰 키를 가지고서도 두 번의 수술이라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남자 모델은 어느 나라 사내들에게 입힐 옷을 모니터링한단 말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내와는 달리 내 손가락은 띄엄띄엄 올려진 그의 글을 찾아 마우스를 클릭해댔다. 키 작다고 사내 구실 못할까? 아버지께서는 한심한 눈빛을 지으며 내뱉었다. 놀라운 신세계를 구경한 자의 흥분만으로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다. 재수 없는 남자 그룹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죄에서의 구원만큼이나 기쁜 소식을 공유할 방법이 없었다. 남은 복무기간의 급여는 한 푼도 쓰지 않겠노라. 복학 후엔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과반 액수를 책임지겠으며 취업 즉시 일정액을 채무 상환금으로 불입하겠노라. 질문을 비껴가는 약속만 늘어놓았다. 휴가가 끝나던 날 원통행 버스에 오르며 아버지께 짤막한 문자를 보냈다. 너무 쪽팔려서요. 부대 면회실에서 승낙 통보를 받던 날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숨을 쉴 수 없었다. 170대로 진입한다는 게 어딘가. 죽을 만큼 간절히 원해도 평생 가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꿈의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스프링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회복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 부담도 그나마 낮은 편이고 몸 전체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레이튼 술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추천을 했다. 북극 기린처럼 10cm를 훌쩍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지불 능력 등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쨌거나 한 번의 수술로 6cm가 커지는 것이다. 얼마나 절묘한 수치인가. 감사합니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두 분께 거수경례를 붙였다. 간호사가 팔목에 굵은 바늘을 찔러넣었다. 똑똑 떨어져 내 혈관 속으로 무작정 진입하는 노르스름한 수액이 갑자기 수상쩍게 여겨졌다.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져 수술 이후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다느니 약속만큼 키가 크지 않아 의사와 소송 중인 사람도 있다느니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뜩 떠올랐다. 평소 찾지 않던 하느님, 한 번도 그 앞에서 손 모아 본 적 없는 부처님, 날마다 일정 시간에 신도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알라신 등 내가 아는 모든 신들을 향한 기도가 절로 터져나왔다. 그동안의 내 무례함을 용서하시라. 성공적인 수술로 당신들의 관용을 보여주시라. 하루 세 끼 똑같이 밥 먹으면서 별 힘들이지 않고 도달한 남들의 키에 질투심을 느낄 때마다 퍼붓곤 했던 원망의 말도 제발 잊어주시라. 간절히 청했다. 내 진심 어린 회개는 즉시 응답을 받았다. 내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동아리 후배의 간절한 눈빛, 악수를 청하며 내미는 불문과 동기의 수줍은 손, 그리고
자신의 모욕적인 발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 흘리는 첫 미팅에서의 파트너, 쓰라림을 안겨주고 스쳐 지나간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여자애들이 마취 상태로 빠져드는 내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내 의식의 주변에서 아련한 환영으로 맴돌았다. 그 녀석은 174라고 했다. 많이 아파요? 아직 몸을 제대로 뒤채보지도 못한 수술 후 사흘째의 중환자인 내게 녀석이 던진 질문은 참으로 한심했다. 그때 녀석은 수술을 2시간쯤 남겨둔 상태였다.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 가장 최근의 수술자인 날 찾아온 것이다. 그쪽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왜요? 한심하기는 내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수술을 코앞에 둔 녀석에게 수술의 이유를 묻는다는 게 얼마나 우습고 불필요한 일인가 말이다. 하지만 녀석은 내 질문을 다르게 해석했다.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요. 괜찮다고, 할만하다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식의 위로를 바라고 온 것이었다. 뭐 그런대로. 어정쩡한 내 대답을 녀석은 긍정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딱히 청하지도 않은 신상 얘기를 이것저것 늘어놓았다. 수술실로 내려가야 한다며 간호사가 불러내서야 마지못해 자리를 뜨면서 친하게 지내요 우리. 누워있는 내게 악수를 청하기까지 했다. 녀석이 다녀간 다음부터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빌어먹을.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려고 멀쩡한 생뼈를 자르는 놈이 어디 있나 그래. 174라면 대한민국 20대 남성 평균 및 표준 키로 어딜 가든 크게 꿀릴 일은 없다. 잠깐 봤지만 잘 발달해 있는 가슴 근육과 튼실한 살집 덕에 녀석은 실제보다 더 커 보였다.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키를 가진 녀석이 비록 6cm일 망정 그만큼의 격차를 좁혀보려는 내 눈물겨운 노력을 수포로 돌리다니. 나는 그 녀석의 여자친구를 맹렬히 미워하게 되었다. 키라는 게 백화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명품 가방도 아닌데 1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엉뚱한 조건을 남자친구에게 요구하는 여자라면 틀림없이 머릿속이 똥으로 꽉 차 있을 거였다. 그런 계집애의 장단에 놀아나는 녀석이야말로 이 나라 젊은이들의 수치였다.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여자의 허영심을 쫓아 보기 좋은 제 몸을 학대하고 제 부모의 호주머니를 털겠는가 말이다. 종국에는 그 녀석의 부모님마저 한심하게 여겨졌다. 돈이 남아돌아 쓸 데가 없어도 그렇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이자 표준치의 키를 가진 아들에게 그따위 고생을 허락한단 말인가? 나는 녀석의 수술이 잘못되기를 바랐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하찮게 여긴 죄값을 톡톡히 치르길 바랐다. 대한민국의 상당수 청년들이 결코 가 닿을 수 없는 꿈의 수치를 능멸한 대가를 반드시 받았으면 싶었다. 전학 온 친구를 어떻게든 괴롭힐 요량으로 밤송이와 개구리 시체를 찾아다니는 심술꾸러기처럼 녀석의 수술 시간 내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굴러다녔다. 환자식으로 나온 허여멀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려는데 갑작스레 구토증이 일었다. 놀란 어머니가 간호사를 불러대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며칠 동안 도무지 입맛이 돌지 않았다. 녀석은 휠체어를 탈 수 있게끔 되자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입원해 있는 6인실로 찾아오곤 했다. 나이가 같다는 걸 확인하고 서로 말을 놓기로 하면서부터 부쩍 친근하게 굴어대더니 간호사에게 내 곁의 병상이 비면 자기 자리를 즉시 옮겨달라는 부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나의 하루는 커질 키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 녀석을 피하는 방법 찾기로 채워졌다. 그날도 일찌감치 물리치료실로 향했다. 건너편 침상의 관절염 노인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어 마음이 불안했다. 친구랑 같은 병실을 쓰게 되니 좋으시겠어요? 간호대 실습생의 덕담은 더욱 짜증스러웠다. 어쨌든 물리치료가 끝나더라도 다른 병동을 돌아다니며
녀석과의 만남을 최대한 미룰 참이었다. 바퀴 굴리는 속도가 평상시보다 조금 빨랐는지 모르겠다. 안개꽃을 하나름 안고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가씨를 하마터면 받아버릴 뻔했다. 어머나, 죄송해요. 넘어질 뻔한 그녀가 균형을 잡더니 도리어 사과를 해왔다. 갸름한 달걀형 얼굴에 V라인 턱선, 오똑한 콧날과 깊게 파인 쌍꺼풀을 가진 무척이나 예쁜 여자였다. 바닥에 흐트러진 꽃줄기들을 걸어 모으는 그녀의 손가락 위로 투명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내가 뭘 하려던 참이었는지 잊고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날씬하고 쪼 곧은 다리가 복도 중앙의 간호사실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갔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게나 예쁜 여자의 꽃다발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휠체어를 살살 굴려 그녀의 뒤를 쫓았다. 복도 중간쯤에서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나도 따라 멈추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꽃다발을 손보고 옷에 붙어있는 먼지 같은 것도 털어냈다. 그러더니 서너 걸음 더 가서 772호로 스며들어갔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거긴 그 녀석이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다. 아무래도 자리를 빨리 뜨는 게 좋을 듯 싶었다. 바라지 않는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오늘 병실 옮긴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녀석의 달뜬 목소리가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나는 가다 말고 기역자로 꺾인 지점의 복도 벽에 망보는 도둑처럼 바짝 달라붙었다. 1, 2자 로프에 감싸인 그 녀석의 다리가 772호실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안개꽃들 사이에 코를 묻은 녀석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었다. 한마터면 나와 부딪힐 뻔한, 나도 모르게 뒤를 밟은, 절대로 아니었으면 했던 예쁜 그녀였다. 제길. 예감이 그리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게 뭐람. 누나가 킬킬거렸다. 너 그 기집애 좋아하는구나. 베개든 수건이든 침대 시트로든 누나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미쳤어? 목소리 좀 죽여. 하지만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여간 남자애들은 그저 이쁘기만 하면 입이 해 벌어져서는 척 보면 모르냐? 성형수술 A급 소비자잖아. 모르긴 해도 얼굴만 고친 게 아닐걸. 다른 여자에 관해서라면 어느 때 어떤 경우라도 10개 이상의 흠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걸 장기로 하는 누나의 평가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워낙 오래된 습관이었다. 자기 눈에 띄는 어떤 여자도 자기 이상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고 있는 스타킹의 색깔이나 핸드백에서 꺼낸 화장지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시콜콜한 걸 심층 분석하는 누나였다. 그 정도 해안에도 불구하고 삼수로 들어간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나는 누나의 설득력 있는 구체적 정황 증거와 성형외과가 벌어들였을 의료비 추정액을 무시하기로 했다. 아서라, 꿈깨. 보아하니 174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더라. 녀석에겐 정대현이란 버젓한 이름이 있었지만 내 방문객들은 그를 모두 174라 불렀다. 녀석의 과욕이 도무지 못마땅하여 내가 붙여놓은 별칭이 어느새 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몇 달 후면 목표한 키 180에 도달하겠지만 녀석은 나와 내 주변인들에게 영원히 174로 기억될 것이다. 심하게 평균 이하라는 서러움에서 벗어나고픈 나의 기막힌 선택을 조롱거리로 만든 그의 죄과를 따지자면 외려 과분한 별명일지 모른다. 여자가 예쁘다고 해야 진짜 예쁜 거고 여자한테 좋단 말을 들어야 진짜 좋은 여자야. 인기 많은 여자에 대한 인기 없는 여자의 질투심을 누가 말리겠는가. 나는 바야흐로 잠언이 되어가고 있는 누나의 여성학 강의를 귀등으로 흘려보냈다. 내 전화기가 부르르 떨었다. 녀석에게서 온 문자였다.
커피숍이야. 올래? 워커로 걷기 연습을 시작하면서 휠체어에 오르고 내리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자 녀석은 여자친구를 병원 입구까지 마중 나가곤 했다. 마땅한 데이트 장소를 찾을 수 없는 병원에서 지하 커피숍을 발견한 건 행운이었다. PC방을 겸한 휴게 공간으로 사면이 툭 트여 있어 지하 1층 소아과 병동 환자와 보호자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곳이긴 했다. 그래도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데서 바리스타임을 자처하는 아줌마가 두툼한 머그에 담아내오는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커피향을 음미하며 컴퓨터 게임까지 즐길 수 있으니 나 같은 장기 입원 환자들에겐 대학로 단골 술집 이상이었다.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마음속에 뿌리내린 반감과는 상관없이 녀석과 생각보단 잘 지내게 되었다. 아마는 일리자로프의 나사를 조이기 위해 하루에 네 번씩 물리치료실을 함께 다니면서였다. 그 일은 마치 의식을 행하듯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강도로 성실히 수행해야 했다.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뼈가 예정된 길이만큼 늘어나도록 뼛속에 삽입해놓은 금속 핀에 자극을 주어 끊임없이 상처를 내므로써 뼈의 자가치유력을 지연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힘든 건 끔찍하게 아프다는 거였다. 물리치료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 있자면 비명인가 절규인가 하는 제목을 가진 뭉크의 해골바가지 그림이 떠오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머리칼이 쭈뼛 서곤 했다. 비용 부담이 큰데도 일찍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였다. 물리치료사들에게 다리를 맡기고서 뼈를 뚫는 끔찍한 아픔을 견뎌내고 돌아오는 길에 진땀으로 얼룩진 서로의 이마를 확인하는 일은 엄청난 위로였다. 나만큼이나 미친 자식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수술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처음으로 녀석과 의기투합하는 순간이 왔다. 종아리 주위를 요새처럼 둘러싼 네 겹의 둥근 링 모양 고정장치인 일리자로프를 통해 뼈속으로 들어간 핀의 나사를 서로 조여주기로 한 것이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상대의 비명소리에 면역이 될 만큼 된 시점이어서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핀 주위를 소독하고 워커를 이용한 걷기 연습 시간을 체크하고 목발 짚기의 코치가 되어주는 일도 번갈아 해주기로 했다. 물리치료실 이용료를 줄이고 퇴원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로 녀석과 나는 서로에게 충실한 간병인이 되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녀. 오래도록 바깥바람을 쐬지 못한 내 팔팔한 젊음은 녀석 못지않게 그녀를 기다리는 걸로 하루해를 소진하곤 했다.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젊은 여자라고 해봐야 환자복을 입은 머리가 떡진 병자거나 피곤해 전 간호사가 대부분 아니던가. 그녀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상냥하고 다정스러웠다. 녀석에게 더 큰 키를 요구한 게 그녀였다는 사실 따위 또는 원망스럽지 않았다. 그녀 정도라면 그럴만했다. 21세기 대한민국 여성의 미의 표준에 대해 묻는 이가 있다면 그냥 그녀를 보여주면 될 듯 싶었다. 너무 얕지도 깊지도 않은 보조개, 매끈하고 까무잡잡하여 섹시함을 더하는 피부, 미간과 두 눈의 비율조차 1대1대1로 흠잡을 곳이 없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찼을 거란 오해에 대해선 사과하고 싶었다. 동그랗게 가녀린 어깨에 샤넬 핸드백이 걸리고 사랑스럽게 튀어나온 쇄골을 슬쩍 드러내는 버버리 코트 깃 아래에서 프라다 스카프가 휘날리는 건 당연했다. 그녀 옆에 자연스럽게 서길 바란다면 당당한 체격을 갖추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더한 것을 원했더라도 녀석은 그걸 해줘야 했다. 일어설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행여 그 녀석이 화장실 간 사이에 오기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마구 입이 벌어졌다.
녀석이 변비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해졌다. 잠깐 나간 모양인데 함께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는 동안 발음이 내 혀에 착착 감겨들었다. 그녀가 하얗고 고른 입속을 보이며 약간 들뜬 듯한 명랑한 목소리로 그럴까요? 라는 오케이 사인과 함께 내 휠체어를 밀어주기라도 하는 날엔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다. 어렵사리 잠이 들어도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녀석이 죽어 없어지거나 내가 190cm 이상의 거구가 되어 그녀 위에 올라타고 있거나 하는 등 차마 내뱉을 수 없는 기괴하고도 황홀한 꿈이었다. 그 계집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얼굴 근육이 여기저기 실룩거려. 그 어색한 표정들이 막 올물 것 같아. 너나 가려무나? 행여 커피잔에다 질질 침 흘리지 말고. 누나는 일어서는 순간까지 그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았다. 휠체어의 등받이 밖엔 보이지 않았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반갑게 손은 들며 맞아주어야 할 그녀도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 삐져나온 녀석의 팔을 못 보았다면 난 그냥 돌아섰을지 모른다. 왜 혼자야? 녀석은 휠체어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베토벤인지 브람스인지가 그녀 대신 녀석을 다독이고 있는 듯했다. 항아리 모양의 죽 공예품 전등갓을 투과한 불빛이 탁자 위에 빗살 무늬를 그렸다. 한영이 떠났어.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녀석이 여자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난 별 생각 없이 다른 테이블로 눈길을 옮기며 어디선가 나타날 장난스런 그녀의 얼굴을 찾았다. 1, 2자 로프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나사 조일 일이 더는 없는 매끈한 다리를 녀석보다 먼저 보여줄 수 있다고 으스댈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그녀 옆에 당당히 설 만한 키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녀석에 대한 질투심을 견뎌내는 중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더는 기다리기 싫대. 가슴 속에서 넘실대던 파도가 순식간에 썰물이 되어 쓸려나갔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아닌 우리의 그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왜? 녀석은 말없이 고개만 저어댔다. 도무지 성에 차지 않는 이유였다. 도대체 왜? 난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기껏 두 주 후면 퇴원이잖아. 그런데 왜? 마치 나와 그녀와의 이별을 녀석이 통보해 오기라도 한 것처럼 따지고 들었다. 처음부터 한영인 자기와 30cm 이상 차이나는 남자를 원했어. 목표치엔 못 미치더라도 이 정도 노력을 보여주면 감동할 줄 알았어.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남자를 만났대. 수술 따위 필요 없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녀석에게 한방 먹여주고 싶었다. 훌쩍이는 콧방울에 눈물 번질거리는 볼따구니에 들썩이지 않으려고 잔뜩 힘을 준 두 어깨에 마구 주먹을 날려주고 싶었다. 미친 새끼. 욕설도 퍼부어주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첫 미팅에서 날 모욕했던 여자의 이름도 한영이었다. 이상스러운 일치였다. 녀석이 처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졌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녀석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일리자로프의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다. 녀석의 얼굴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터져 나오려는 신음소리를 참느라 오만상을 찌푸린 망나니 탈바가지가 되었다. 처음 녀석을 만나던 날 수술실에 들어간 그를 위해 올렸던 기도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자신에게 내린 축복을 하찮게 여겼으니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길.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가지지 못한 꿈의 수치를 능멸한 대가로 수술이 잘못되길. 그때의 기도에 신은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주는가. 같은 날 퇴원하기로 녀석과 약속했다. 가족 이외에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동일한 조건은 좁히지 못한 10cm 차이에 대한 내 굴욕감을 상당 부분 상쇄해 주었다.
두 어머니가 원무과의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이 우리는 목발을 짚고 서서 그동안 소원했던 인간관계의 복원을 위해 각자의 핸드폰 자판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군대에서 죽은 줄 알았다는 동기 녀석들, 배낭여행 다녀왔다는 내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고서 선물부터 내놓으라는 염치 없는 동창들, 그리고 크자고 회원들의 축하와 격려 메시지, 그 중에서도 여자친구와의 사진을 첨부한 북극 기린의 글이 눈에 확 띄었다. 다정하게 이마를 맞댄 사진에는 순풍의 덫이란 제목이 붙어있다. 웬 심오한 철학적 농담이람? 피식 새 나온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장 하나가 더 떴다. 앗! 실수! 돛! 나는 4.5인치 화면에 그들의 사진이 꽉 차도록 확대해보았다. 패션 업계에서 존재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그의 자랑에 어울리는 여자인지 얼마나 예쁜지 확인하고 싶었다. 몹시 낯익은 얼굴이었다. 헉!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우리들의 그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 북극 기른과 이마를 맞대고서 해맑게 웃으며 서둘러 종료 버튼을 눌렀다. 깜짝 놀라 내지른 소리가 행여 녀석에게 들렸을까봐 뭔데 그러느냐고 물어오기라도 할까봐 잔뜩 긴장한 채로 내원 일정을 서로 맞추고 주치의 진료실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헤어질 때까지 더는 전화기를 열어보지 못했다. 설마 잘못 보았겠지 하는 강한 부정도 수없이 되풀이했다. 이런 통속적인 사건이 바로 내 주변에서 벌어질 줄이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현대의술의 신통함에 혀를 내두르며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럴만하다고 자신들의 희생을 위로하는 동안 차 뒷자리에 앉은 나는 여러 각도에서 그들의 사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분명 그녀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사랑과 키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기에? 따지고 보면 그 녀석과 북극기륜의 원래 키 차이는 3cm에 불과한데 행복에 겨운 듯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키 수술 이후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북극기린에게 그녀는 과연 순풍에 단 도칠까? 처음에 덫이라 올린 글씨는 그저 오타이기만 한 것일까? 그런데 이상했다. 어찌 보면 그녀가 아니기도 했다. 그녀이기 때문에 익숙한 무언 말고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아봤던 것 같은 뭔가 더 근원적인 익숙함 같은 게 느껴졌다. 그 때문에 그녀가 그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역설. 어디선가 본 듯한 한쪽 입술을 일그러뜨리는 독특한 미소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와 이름이 같은 내 첫 미팅의 파트너. 그 애가 저렇게 웃었던가? 하지만 자신할 수 없었다.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까무잡잡하고 매끈한 피부 외에 그녀와 닮았다 할 곳이 별로 없는 얼굴이었다. 누나 말대로 얼굴의 모든 부분을 뜯어고쳤다면 또 모를까.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그런 추리를 하는 건 녀석에게 이별을 통보함으로써 내게서 영영 떠나버린 그녀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 때문일 것이다. 하필 북극 기린의 새 여자친구로 등장하여 어떤 노력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새삼 확인시킨 탓일지도. 그 사이 어머니는 키 수술 전도사가 되기로 작정한 듯했다. 유전 법칙을 극복해낸 의술의 승리를 찬양하며 집도의가 보여준 기적을 목격한 그대로 간증하느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이 도대체 그 수술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냐고 나에게도 그 수술을 시켰느냐고 묻는 모양이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판영이는 군대 가서 컸다니깐. 왜 늦게 크는 애들도 있잖아. 자네가 아들내미 걱정하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수술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얼버무리는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아들 앞길 막을 일 있어?
전화를 끊고서 어머니는 잠시 흥분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순식간에 배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오랜만에 친구 녀석들을 만나기로 했다. 떡 벌어진 어깨, 탄탄한 가슴 근육, 그리고 아쉬운 대로 봐줄 만한 키. 나는 거울 앞에서 나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 그렇다. 이제 나는 더 이상 164가 아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키 수준을 도수 분포표로 그린다면 그래프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부분에 내 위치가 설정될 것이다. 중절모의 윤곽선을 닮은 그래프에서 낮고 편평한 챙 부분을 지나 가파른 상승 곡선이 시작되는 28% 지점쯤 보통 사람의 계열로 막 진입해 들어가는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냈다. 말년 휴가 이후로 신어보지 못한 신발에는 먼지가 잔뜩 앉아있다. 키 높이 깔창도 그대로다. 나는 구두솔로 먼지를 털어내고 잠시 망설였다. 깔창을 빼낼까 말까? 그냥 그대로 신어. 몇 센티 늘렸다고 거들먹거릴 처지니? 대한민국 땅에서? 누나의 목소리였다. 평소답지 않은 조곤조곤한 말투가 사뭇 다정스러웠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래간만에 푹 쉬고 돌아와서 다시 낭독을 하며 녹음을 하려니 참 힘이 듭니다. 목소리가 아직 예전처럼 편안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작품 재미있으셨죠? 키 작은 남자의 키에 대한 애증의 서사시였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키 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키 작은 분들의 그 아픔을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키가 우리나라 평균 키에 조금 못 미치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도 어릴 땐 잘 모르다가 소설 속 판영이처럼 소개팅에라도 나갔을 때 키 작은 것에 대한 속상함을 드러내기도 하긴 하더군요. 아,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 키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키 작은 친구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일지 솔직히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서 키 작은 분들의 키에 대한 열망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키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키 작다고 얕잡아 보는 일이 없는 사회라면 이런 고민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인간의 본능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출세의 욕망 때문인지 남자나 여자나 키가 큰 것을 선호하고 키 큰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한 평가를 하는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까지 키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키가 크고 싶어하는 젊은 남자의 뼈를 깎는 열정의 이야기를 정말 위트 있고 재미있는 글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키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인간은 그 속에 모두들 위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키 때문에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 중엔 키가 작은 사람들도 비슷한 비율로 있거든요. 키 하면 늘 등장하는 나폴레옹, 소크라테스, 미국 영화배우 데네드 비토, 우리나라의 강감찬 장군, 동학 농민운동의 선봉장 전봉준, 파블로 피카소 등 이분들만 봐도 키가 큰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키와 상관없이 세계에 큰 일을 해낸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키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인간 속에 품고 있는 열정의 크기가 중요할 뿐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단편 소설의 묘미는 일상의 단면을 예리한 문학적 감수성으로 절묘하게 그려내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작품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도 또 찾아봐 주세요. 좋은 작품들을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 작가의 164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hank you.